남몰래 비밀의 공간에 들어온 갑부. 난데없이 물감을 섞는데요.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가 싶은데 완성된 유기 그릇에 색을 입힙니다. 한국적인 도료 중에서 오칠이라고 이렇게 오칠을 한번 접목을 해보자.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유기에서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차게장에 주로 쓰이는 전통 방식인 오칠을 유기에 적용. 색이 바르는 걸 막고 광택이 나는 화려한 유기 그릇을 탄생시켰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의 유기는 다들 질리셨잖아요. 그게 뭐 대량으로 만드는 거랑 무슨 차별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은 돈을 냈으면은 그 정도에 맞는 걸 보셔야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칠을 입히고 말리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한다는 이혁 씨. 이 과정에서 오칠은 얇은 막을 형성해 손이나 음식에 묻어나지 않고 옷 알레르기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유기 특유의 산화를 예방해 오랫동안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니 이만한 효자가 또 있을까요? 금속의 차가운 느낌 대신 삼베 느낌을 살려 표면 처리한 제품까지 새로운 유기 그릇을 탄생시켰습니다. 다시 이어진 작업. 누군가 등장하자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건넵니다. 또 이런 거 잡고 하나. 이걸 그릇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거 잡고 해가지고 되냐? 사실 그릇은 다들 하잖아요. 뭐 내 생각이 맞을지 네 생각이 맞을지 알고 결과물을 봐야지. 여기는 이제 40년 동안 저희를 이제 이끌어주셨던 3대, 저희 아버지, 이 기자, 홍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3대째 이 유기 공장을 지켜온 이기홍 씨입니다. 4대, 국무총리상 수상자 이혁입니다. 국무총리상 가지고 되겠어. 2003년도에 33회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대통령상 정도는 하늘이 내리는 거야. 40년 경력, 대통령상 수상자의 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기홍 씨의 유기 제품엔 그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끄럽고 은은한 색감은 기본, 디테일한 표현이 기홍 씨의 장기랍니다. 40년 동안 했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자랑할 만할 수 있는 거는 2003년도. 한 길만을 걸어온 그의 노력은 2003년 전국공예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들인 이혁 씨도 2019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색과 디자인을 입혀 유기 제품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